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년 계획 세우셨나요? 신년 계획 때마다 가장 이제 우선순위를 앞다투는 게 다이어트랑 금연이라고 해요. 저는 흡연 경험이 없어서 금연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콘텐츠를 준비했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목표가 너무 과해서 둘 중에 하나에 속했을 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맨 처음에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아, 살을 빼야지. 3개월에 10kg를 빼야지. 1년 동안 30kg를 빼야지. 왕짱을 만들어야지. 엉덩이를 빵! 만들고, 어깨를 빵! 만들고, 등을 키워야지 라는 정말 대범한 목표를 세우는데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제 경우에도 올해로 이제 운동이 13년 차가 되는 거고요. 제가 19살 때부터 한해한해 운동이 누적되어서 지금 상태의 운동 실력과 수준과 움직임과 몸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분명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 순간들을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에 같이 따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같이 매료돼서 그냥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운동이 힘든 날에는 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차곡차곡 1년씩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운동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저도 1대1 개인 레슨을 하거나 회원들을 케어할 때 중구난방으로 막 가이드라인을 많이 세워드리지 않아요. 저랑 레슨하는 거 운동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나고 잠드는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패턴과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세끼 또는 네끼를 규칙적인 텀을 두고 먹게 합니다. 그게 비로소 갖춰져야지만 내가 운동할 시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운동의 목표도 분명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아, 나 올해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스트레칭 습관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딱한 타임 알람 설정을 하셔서, 제가 뭐 사무실 스트레칭 올려둔 것도 있고, 저녁에 하는 저녁 스트레칭이라든지 아침 스트레칭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제 규칙적으로 내가 밥이 들어오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순환을 위해서 아침, 저녁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내 몸에서 굉장히 좋게끔 받아들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운동 목표를 세우셔도 돼요. 하루에 2시간씩 주 7회 운동을 하는 걸로 잡지 마시고요. 하루에 심으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운동 영상에 해당하는 거를 아무거나 2개를 보는 거예요. 또는 운동 영상을 여러 개 틀되 30분만 채우면 돼요. 이 30분은 10분 스트레칭 포함되고요. 중간에 10분 스쿼트를 했다. 그리고 마무리 쿨다운 운동 후 스트레칭을 했다. 충분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2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내 몸에서는 그게 즉각적으로 운동에 대한 결과치에 보상이 되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정말 점진적으로 운동이 내 몸에 흡수되고 익숙해져야지만 몸의 변화로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1시간씩 주 5일 운동해서 그거를 3개월, 6개월, 1년 채울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제가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주 5일 내내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컨디션이 잠을 너무 못 자지 않나. 잠을 충분히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자고요. 그날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과하지 않은 날. 이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달리 말하면 내 몸이 크게 그냥 평소의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감기 몸살이 걸렸다든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우울감이 너무 넘쳐 흐를 때는 운동이 오히려 되려 방해가 될수 있어요.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잠을 충분히 잔날 식사를 최소 한두 끼를 한 상태에서 내 몸이 잉여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최소 30분 맥시멈으로 저는 유산소를 빼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인 운동은
30분만 해도 충분해요. 30분씩 주 5일, 주말에 이틀 중간에도 토일 중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와구와구 먹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아, 운동하기 싫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중간에 3일 또는 4일 운동 목표를 잡으시고요. 하루 이틀은 쉬어도 돼요.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노는 날이잖아요. 물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말에 여느 분들처럼 주 5일째 근무로 쉬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꼭 하시고요. 내가 오늘 외식이라든지 친구를 만나서 야식 또는 과식을 할 예정이 있다면 무조건 운동을 하고 밖으로 나가세요. 홈트도 괜찮고 헬스장 운동도 괜찮아요.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을 운동을 한다면 다시 월요일날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내 몸은 크게 놀라지 않아요. 하지만 주말에는 다 내려놓고 다시 주 5일 동안 열심히 달리고 그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한 패턴은 아니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식단을 메인으로 매일 하지 않지만 건강식과 일반식의 균형을 잡고요. 운동량과 활동량과 먹는 양을 제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제 몸이 적정한 구간의 키로수와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률이 유지될 수 있게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여기예요. 제가 상위 2%의 유지어터라고 했죠. 그 정도로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 저는 다이어트에서 되게 해방이 되고 자유로운 상태예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도 없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요. 하지만 운동에 대한 강박이나 스트레스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기준치를 잡는 데 도움을 약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운동 강박 안 되고요. 다이어트 강박 안 되고요. 내가 그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활력을 얻고 건강해지고 거기에 더해져서 몸까지 예뻐지는 거를 목표로 3중 목표를 잡는다면 하루에 스트레칭 습관 10분, 하루에 으뜸이 영상 30분짜리 하나 또는 10분짜리 영상 2개, 운동을 나는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전문가의 1대1 코칭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화이팅 해주기도 하고 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제가 계속해서 모티베이션이 되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뭔가 쟤는 맨날 잘난 척하네?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 건강함을 같이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선한 이런 본심을 좀 인지를 하시고 으뜸이 언니 채널, 으뜸이 누나 채널에 들어가면 조금 더 웃는 모습과 건강한 에너지를 볼 수 있어 하니까 운동은 안 하더라도 하루에 영상 한두 개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 과한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스트레칭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의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티베이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